현재 딸 쌍둥이를 임신 중인 예비 엄마입니다. 지난주 양가에 성별 알려드렸어요. 아들 셋에 늦둥이 딸 저 하나. 귀하게 낳아주신 친정 부모님은 공주가 한 번에 둘이나 생긴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. 시댁도 쌍둥이인데 고생한다며 그럭저럭 괜찮은 반응이었다고 생각했어요. 어제 아침 신랑 회사 보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와서 만나서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다길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차로 운전해서 왕복 2시간 거리인 시댁을 가니 어머니만 혼자 사색이 되게 시더라고요. 먼저 얘기를 못 꺼내시길래 고민이라도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보니 중절 수술을 권하셨습니다. 너무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니까 딸 둘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십니다. 쌍둥이인 거 들었을 때부터 집안의 기둥이 될 사내애가 나와달라고 자기가 간절히 바랬는데 딸 둘이라서 본인이 너무 절망스럽대요.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말 전하려고 임신 중인 절 오라고 하신 건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바로 집으로 왔어요. 어제 아침부터 그 말 때문인지 몰라도 열도 펄펄 나길래 하루 종일 누워있었고 처음에 코로나인지 알고 너무 놀랬어요. 다행히 오늘은 괜찮아져서 좀 움직여볼까 하니까 귀신같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전화와서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. 넌 초산인데다 봐줄 사람도 없이 쌍둥이를 낳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다. 너가 그렇게 문박차고 나갈지도 몰랐고 나는 너무 실망했다. 그리고 내가 첫째를 딸로 키워보니까 예민하고 너네 서방기를 팍 죽이면서 살더라. 나중에 나올 사내놈이 누나들한테 잡혀서 어깨도 못 피고 사는 모습 보면 정말 가슴이 찢기다 못해 풀에 타 들어갈 것 같더라. 잘 생각해라. 내가 딸을 낳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. 너 걱정해서 처음부터 욕심내서 둘이나 낳지 않는 게 좋기에 어른으로서 하는 말이다. 언제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 나누고 싶구나.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혼자 말씀하시고 끊으셨네요.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누나분은 성인 되자마자 영 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시댁에서는 그냥 외국에서 일하느라 한국 들어올 시간이 없다고만 말하더라고요. 결혼식도 안 왔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현재 가슴이 쿵쾅거리고 어제처럼 열나서 누울까봐 너무 불안합니다. 저 말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신랑한테 할 얘기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했어요. 카톡으로 무슨 일이냐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대뜸 니네 엄마가에 지우라 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현명한 답을 알려주세요. 제 성격상 막상 신랑 오면 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떠들어서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요.